살아있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와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형광 분자 영상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외과 수술이나 내시경 등 의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의학 분야에서 미래 인재상을 수상한 서울대 유정선 BK조 교수와 함께 형광 분자 영상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래 인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공학 분야에서 수상한 두 분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어봤었는데요. 이 수상 소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무척 감사합니다. 2004년에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로 만 10년간 연구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1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연구 책임자의 위치에 서게 된 제게 이상이 많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기쁩니다. 네. 또 수상하신 분들을 항상 만나보면 늘 겸손하세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분야가 형광 분자 영상과 의광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암 환자 수술할 때 형광 물질에 반응하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물이나 사람 등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세포나 분자 수준에서의 기능적인 현상을 형광 및 광학으로 영상화하는 연구를 말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보고 싶은 부분을 색칠해서 반짝이게 보여주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 물리학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놀란 건 생물 의학 실험이 기본적으로 생체 내에서가 아니라 세포나 조직을 떼어내서 고정한 후 실험실 내에서 관찰하는 방법론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런 전통적인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실제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의 생물체에서 분자 수준의 기능까지 관찰하는 방법이 형광 및 광학 분자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또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현장, 특히 외과 수술이나 내시경 시술 등 계재적인 의료가 필요한 분야에서 병리 상태와 정상 상태의 조직을 구분하여 의사에게 가이드 영상을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저는 면역세포를 염색하는 형광염료를 활용하여 암 환자의 전이성 림프절을 검경하거나 허혈성 질환 환자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수술실에서 보다 정확한 가이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형광 영상 장비를 제작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형광 영상 장비 특징이 뭔지 궁금한데요. 실제 수술에도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 독일 미넨공대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수술용 형광 영상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분자 영상 연구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는데요. 네. 형광 영상이 굉장히 감도가 좋아 수술실에서 암 조직 등 병리 상태를 영상화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 자체적으로 빛을 많이 흡수하는 혈관이나 산란이 심한 지방 조직에서는 정량적인 영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분광학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또 이를 활용해 어떤 생체 조직에서든 정량적인 형광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개발된 장비는 의사들과 협력 연구를 통해 네덜란드의 한 병원에서 실제 난소암 환자의 수술에 사용되었는데요. 난소암에 특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엽산 수용체를 감지하는 형광 조형제를 환자에게 투여한 후 수술 도중 난소암 조직이 형광 녹색으로 보이게 해서 외과 의사에게 암 조직 절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암 조직은 전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 완전한 절제가 쉽지 않은 종양인데 제가 개발한 영상 장비의 도움으로 맨눈으로 수술하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암 조직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 장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을 잘 보이게 해줘서 의사가 그 수술하거나 환자를 진료할 때 더 정확하고 쉽게 해준다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네. 이 광학 분자 영상 기술이 앞으로 의료계에서 더 비중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계의 중요한 화두는 최소한의 침습적 처치를 통한 치료입니다. 네. 치료는 하되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시술은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열고 하는 수술보다는 배꼽을 통한 복강경 수술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정상 조직까지 광범위하게 떼어내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까지만 남김없이 절제하기를 바라는 것은 의료 현장에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형광 및 광학 분자 영상을 통해 의료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의 기능성과 해상도를 지닌 가이드 영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의료 현장에서 비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외과 수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적절한 조명이 부족해 빛을 잘 받기 위해 병원의 가장 높은 곳에 수술실을 두고 아침에 주로 수술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발전된 조명 및 광학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술은 외과 의사의 눈을 통한 인지와 손에 의한 촉감적 감별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해부학 책에서 보는 것처럼 각가지 다른 색깔로 각종 장기, 혈관, 림프관 등 주요 조직을 보여주고 암, 염증 등 병변 부위를 영상화할 수 있다면 현대의학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광학 분자 영상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며 발전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비가 사실 의료 현장에서도 아주 유용한 획기적인 장비일 텐데요. 이 연구를 하시면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예, 광학 분자 영상은 사실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대 융합과 기술대학원에 몸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병리 조직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조형제는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영상을 감지하는 장비 개발을 위해서는 물리학적 지식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이를 독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물학 및 의학 지식이 요구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물리학 전공자인 제가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을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편견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질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전통적인 물리학과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네요. 네. 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연구를 한다는 기쁨이 컸고, 특히 제가 한 연구가 연구실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때 가장 뿌듯했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만드는 게그 교수님 같은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참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 인재상부터 시작해서 여성 과학자들의 이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현실에서 이 연구 현장에서 보실 때는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느끼실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할 때까지는 여성 연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자각해 본 적도 없고 어려움을 느껴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책임자급의 위치에 서게 되고 구직의 입장에 처하고 보니 새삼 다르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이공계 교수 사이를 둘러보면 여성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쪽에도 그런 여성 차별이 있군요. 근데 뭐, 그래도 한국 여성과 기술인 센터와 같은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내실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이공계 여성 과학자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하며 구직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연구 목표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앞으로도 광학 분자 영상의 전문가로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독창적이면서 사용이 쉬운 영상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향은 생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진단 및 영상 기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운이 좋게도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과제에 선정되어 총 3억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광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수술 도중 말초신경을 외부 조형제의 주입 없이 영상화하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외과 수술 도중 우연히 신경을 절단하게 되면 심하게는 전신마비에 이르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기술로 폭넓게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종양의 면역 체계를 선택적으로 영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암을 공격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면역세포가 오히려 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양 주변에서 이런 좋은 면역세포와 나쁜 면역세포를 선별해서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을 나놀자 및 항체를 활용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종양 자체의 특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존 영상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종양 및 주변 환경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기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테라리스 파일 생체내 영양 및 영상화에 관한 연구, 핵계약 영상과 형광 영상의 복합 영상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연구 분야에 도전하셔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교수님의 열정도 본받고 싶네요. 자, 앞으로도 여성 과학자들이 각자 분야에서 연구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유정선 BK 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